새 집들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농업 근로자들의 편의 보장에 부합되게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건설된 문화주택들에는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우리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애민의 세계가 뜨겁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위민 헌신 속에 대동군 마산농장 제4작업반과 5작업반, 7작업반 마을들의 사회주의 맛이 나고 지역적 특성이 뚜렷한 농촌 마을들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수여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일꾼들이 새집들이를 한 가정들을 찾아 축하해줬습니다. 당주강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운정 속에 초산군 앙토농장 제1, 2, 3작업반 마을들에도 농촌 교유의 특색이 뚜렷이 살아나면서도 사회주의 문명이 응축된 현대적인 농촌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훌륭하게 건설된 새집들이 보금자리를 편 농업 근로자들은 인민에 대한 묘사복무를 정치의 근본으로 내세우시고 이 땅 위에 인민 사랑의 대화원, 농촌 지능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대홍단군 삼장농장 서재지 마을에도 다양한 형식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건설됐습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생활 조건이 원만히 갖춰진 새 집들을 받아는 농업 근로자들은 솟구치는 격정과 무한한 행복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당의 농촌혁명 강령을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로 받들며 고향 땅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매일같이 TV를 보면서 전국 각지의 새집들이 서쓰기 나올 때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의 새 세대가 펼쳐지고 있는 이 희한한 현실이 우리 당이 고맙고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고맙고 정말 복받은 대지에서 산구나 하는 분지 행복함이 가슴에 꽉 차 있습니다. 고마운 우리 당의 이 사랑이 어떻게 하나 오래 남습니까?